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넉 달 동안 울산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던 걸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울산의 누적 수출액은 295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.1% 증가했습니다.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국 평균 증가율 16.9%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. 무역협회는 이 같은 실적에 대해 글로벌 공급 부족에 따른 석유 제품의 수출 호조와 자동차, 조선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걸로 분석했습니다.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